선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황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 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,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. 억울합니다, 전하. 닥치거라. 분명히 이 안에 추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오? 전하, 그놈들은 저작거리에서 이행시로 웃음을 줬다 하옵니다. 이행시라? 네. 좋다. 이행시를 해보거라. 단, 안 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. 시제는 결혼과 관련된 단어로 할 것이다. 아니, 이행시로 어찌 안 웃길 수 있단 말이오? 나 안 웃기는 거 완전 못하는데. 나도 못해. 전하, 결혼 자체가 웃긴데 어떻게 안 웃길 수가 있습니까? 결혼 자체가 웃기다라고? 아니요. 자, 시끄럽고 첫 번째 너부터 할 것이다. 너의 시제는 웨딩이다. 웨딩? 준비됐느냐? 알겠습니다. 자, 왜? 웨이터, 웨이터. 딩, 딩동. 사장님, 주문 받아주세요. 이자가 웃기잖아. 아, 이 액션 어찌 안 웃기시단 말이오? 자, 너는 예물로 해보라. 예. 예. 예쁘시네요. 이야. 물. 물론 뻥입니다. 이자가 웃기잖아, 저라! 감히 백성을 희롱해. 아, 저 왜 뻥을 줘. 자, 들어와. 마지막이다. 너다. 예. 모든 백성들이 너만 보고 있다. 아니,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.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. 부담됩니다. 좋다. 너는 주례로 해보거라. 예, 외국인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외국인 버전. 예. 좋다. 주. 주말엔 교회에 가서 레. 레게 강가 투표. 레게 강가 투표. 이 자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. 쳐라. 자. 다행이다.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나. 결혼으로 독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결혼으로 독하게 한 번 더. 예. 좋다. 결. 결혼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요. 혼. 혼자 집에 있을 때예요. 한 번 더 쳐라. 대체 추동자는 누구란 말이야? 추동자는 저작거리에서 상황극으로 웃음을 줬다. 상황극? 너희놈들 지금 당장 상황극을 해보거라. 단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웃을 시엔 너희를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. 아유, 또 웃길 것 같은데 이거. 알겠습니다. 그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. 좋다. 지금부터 만나보실 이 상황은 두 노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상황입니다. 실화. 첫 번째 상황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상황은 두 노인이 뜨거운 감자를 먹은 상황입니다. 이 자들을 쳐라! 다음 상황입니다. 돈 내놔. 조금 더 말미를 주세요. 말미? 응. 아니, 그럴 거면 홍콩에 있는 빌딩 처분하든가. 그건 말은 안 돼요. 그 마지막 안 되는 게 있어! 지금 보고 계신 이 상황은 두 노인이 부루마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들을